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2강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제 부분. 자, one line of research는 한 개통의 연구. 자, 완전히 망했네요. 자, 한 개통의 연구가. 자, suggest가 동사죠. 자, 연구가 단수 주어고. 자, 제안하는데. 자, 대접속사. 자, how often you go over material까지 전체가 절이 주어요. 자, 의문사 한 개로 잡으시고, 얼마나 자주 너가 go over 반복. 자, 반복하는, 반복이라고 하면 이제 1따로 갈게요. go over 공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는, 자, is less 빈칸 덜이에요. 덜 크리티컬하다. 중요. 자, 덜 중요한데 뭐냐면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더 depth가 중요하단 말이죠. 자, 뭐보다? 깊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리의 깊이. 자, 처리의 깊이인데 you engage in 어떤 깊이냐면 이 과정이 너가 연유되는 더 깊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과관계,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겠죠. 더스. 자, if you expect, 너가 만약 기대한다면은 to remember 목적어 기대. 자, 기억할 걸 기대한다면 when you read 또 의주동이죠. 무언가 너가 읽은 것을 까지 부절. 자, 너는 have to 동사원요. 자, wrestle 해야 돼요. wrestle은 wrestling 하면 힘들죠. 그러면 노력. 힘들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해야 된다. 완전히. 자, 힘들어 해야 돼. 자, with its meaning 그것의 의미와 완전히 알아낼 때까지. 자, 많은 학생들은 could probably 아마도 동사원형. 저 benefit 들어갔죠. 저 benefit은 이익. 자, 아마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if 만약에, 자, 학생들이 자, spend 쓴다면은 자, less 시간, less 중요한 건 더 적은 시간을. 자, only 여기서는 또 about의 뜻이죠. 자, lot repetition은 외우셔야 됩니다. lot repetition은 단순 반복. 자, 단순 반복을 하는데 덜 시간을 보내고 또 이번엔 또 more이에요. 더 많이 시간을 보낸다면은 이익을 얻게 돼요. 이익. 자, 어디에? actually 실제로. 자, 자, paying attention 하면서. 자, 온 어디냐면은 실제로 paying attention to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their reading assignments 한다면. 아, 여기서게 좀 어렵게 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on 뒤에 ing 썼고요. 1번. 그 다음 또 on 뒤에 또 ing 여기다 쓴 겁니다. 여기서 2번. 자, 1번에 대하여 2번에 대해서 실제로 더 한다면은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실제로 더 집중한다면은 집중. 자, 그리고 더 분석 한다면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their reading assignment 그들의 읽기 숙제. 읽기 임무니까 숙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읽기.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 어휴, 못하놨네. 자, 더 집중을 해갖고 더 분석해보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자, 인파티클레도 비카네케도 있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특히. 자, 여기서 is는 또 가져오겠죠. 이것은 자, 형용사에 유용한데 to 진주어죠. 자, make material personally meaningful.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자, 읽기의 내용이에요. 자, when you read textbooks, 너가 교과서를 읽을 때. 그 다음 명령문이죠. 시도해라. 자, 그 다음 to relate가 목적어. 연류하는 것을 정보를 relate 전치사 to 썼죠. to your own이에요. 너 자신의 삶에 그리고 경험에. 그냥 읽으려고 하지 말고 유의미하게 너와 개인 연결을 시켜란 말이죠. 자, 그 다음 for example 이제 어떻게 읽는지 예시가 뒤에 나오겠죠. 이게 답이니까. 자, 만약 네가 읽고 있는 중이라면은 in your psychology 심리학 교과서. 교과서를 읽고 있는 중이라면 자, about 뭐에 대한 the personality traits of confidence. 그러면은 개인 성격 특징. 개인 성격의 특징인데 자부심. 관련된 챕터를 읽고 있다면은 자, you can 또 동사원요. 너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about 자,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자, which people you know. 자, 하면 어떠한 자, 사람이 자, you know 삽입절. 자,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t
and why you would create. 좀 이상해서 내기도. 그래서 구문이 좀 꼬여 있는데 좀 안 좋은 구문이라서 헷갈렸습니다. 뭐 좋은 글이 아니에요 지금. 자,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자, think about 뒤에 which people you know에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는. 자, 어떤 사람을 which people이 좋아하나 너가 알고 있는지. 자, 그래서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t가 앞에 나오는 또 people 수식해주는 뒤에서 종속절 수식구조로 봐줘야지 문법상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 are 특히 자부심이 있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명사가는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and 두 번째 명사가 why 또 의문사. 자, you would characterize. 너가 왜 특징화. 아, 또 저 빡이 나서 다시 고쳤습니다. 왜 너가 아마도 동사원형 특징화시키는지. 자, 그들을 as 뭐뭐로 쓰죠. 자, being that way 해석은 그런 식으로 되다 하고 해석하지 말고 자부심이 있는 방식으로 되는지.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you can think about 뒤에 여기 중요하셔야 돼요, 어법. 자, 첫 번째, 자, which people you know 까지가 첫 번째 명사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why you would characterize them as being that way 가 두 번째 명사 2번입니다. 그래서 의주동, 의주동 여기서 다시 자, 의문사 주어동사로 갔고요. 의문사 주어동사 얘기죠. 자, 그리고 who are은 그냥 종속절에서 people 부가 설명으로 들어간 형용사절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래갖고 읽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봤고요. 자, 밑에 자, 우리가 lot repetition 이런 게 이렇게 보고 읽고 보고 읽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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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깊이 있게 한번 읽고 너 wrestle with 해야 된다고 그랬죠. 힘들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낸 다음에 개인적인 지식과 연결시켜라. 자, 이런 주제를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읽기 방법은 깊은 정독과 개인 연결이다.